네, 상해보험의 이해와 실무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해보험 일반 편입니다.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이 3대 보험, 제3보험에서 중요한 보험 중에 한 개죠. 상해보험이고요.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 후유장애, 상해후유장애, 그 다음에 그 밖에 수술비가 주요 청구 유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그 밖에 요즘 운전자 보험 같은 것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고 광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운전 중 발생된 또는 교통 운행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한 그런 신체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벌금이라든지 그 밖에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는 상품들도 상해보험의 주요 청구 유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상해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의 정의입니다. 상법 제737조 내용이고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상법상의 상해보험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판례상에서는 이 상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상하는 것을 판례상 상해보험으로 정의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약관에서도 이 법원 판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상해보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보험과 다르게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해사고가 반드시 발생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그런 심사 요소로 볼수 있는데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이세 가지가 모두 다 해야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급격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법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성이란 것은 피보험자가 사고의 원인 또는 결과를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뜻하지 않게 발생한 그런 사고를 급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연성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사고에서 매우 우연성이 중요한 이유는 진짜 고의사고 같은 것들을 주로 들수 있겠죠. 이 우연성, 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우연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보험이 인정이 되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해사고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래성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신체적인 결함이나 질병, 채찍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질병보험은 신체의 내부적인 결함, 내부적인 질병에 의해서 발생된 걸 뜻하지만, 외래성이란 것은 그것을 배제하고 외부의 요인, 외래의 요인에서 발생한 사고, 즉 외래성이 인정이 돼야지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규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해보험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 상해 사고 여부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무조건적으로 부합을 해야 되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급격한 상해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의 결과가 나오는 손해와 관계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겠죠. 그래서 사고와 이 상해와 보험 사고, 즉 보험 결과, 신체적인 결손이나 손해와 이 상해에도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혈우병의 피보험자가 넘어져서 경미한 철가상을 입었다가 그 결과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도 감염 등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이 있는 사람이었죠. 판단 기준에서는 혈우병이 없었더라면 의학적이나 경험칙상 도저히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경미한 외래 사고, 즉 상해 사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직접적인, 만약에 혈우병이 없었더라면 죽을 정도의 그런 인과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면책을 한 사례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여준 첫 번째 사례고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노인이 교통사고에 의해서 입원하였다가 간염에 걸려서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도 사실 교통사고가 중대하게 발생을 하여서 거기에로 인한 합병증이 초래되었다면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 방금 보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교통사고에 의해서 돌아가실 정도의 중대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청구권들이 발생했을 때 사망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런 치료에 그런 사망보험금은 면책이 되는 것이 당연하게 되겠지만 그 외에 외래적인 요소로 인해 발생된 치료비라든지 의료비는 경우에 따라서 지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보의 성격과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가 판단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